우리의 전략대로라면 이게 완벽해. 어, 그게 뭔데? 설명을 좀 해줘봐. 자, 봐. 여기서 수직 상승하지? 이게 바로 블락 매매법이야. 이게 블락이야? 이게 그 유명한 블락이야? 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 넌 믿는다. 두 명도 그렇고 그 대단한 능력 좋은 데 쓸 줄 알았는데 내가 뭘 잘못 먹였나? 여러분 안에 잠재된 힘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리고 5대장이 되어 그 능력을 대한민국에 위해 쓰고 싶다면 이 주소로 찾아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슬슬 모일 때가 됐는데 만이네요. 13년 만이죠? 어? 너는 그때 그 민트 초코 사탕? 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대체 5대장이 왜 만들어진 건지, 도대체 목적이 뭔지. 모든 아이들은 귀하고 소중하다. 나의 능력을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쓰겠다. 제 할아버지가 일평생 가슴에 품어온 연구 목적이에요. 저 역시 할아버지의 과업을 이어 세상을 더 따뜻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치만 저 혼자만으로는 역부족이었죠. 제가 그때 드린 사탕 기억나시죠? 그 능력 꼭 좋은 데 써라. 특별한 힘을 얻은 여러분들이 5대장으로 모여 이 사회의 보탬이 되는 날을 꿈꾸며 드린 건데 블락매매법이. 와. 자, 어쨌든 아이들의 슈퍼히어로 5대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특별훈련을 볼까요? 폭풍눌림 발차간 기술대장 이강인 빛나라 눈의 불가동 작전대장 허훈 힘의 폭주기관차 화호대장 강백호 미친속도 성광직구 속도대장 소영주 마지막으로 체력대장 양호 양홍석 어디갔어? 무한대의 신장막동 체력대장 양홍석 해외에서 경기 마치고 뛰어가는 중입니다. 능력은 제대로 깨어났고 이제 여러분의 임무를 드리겠습니다. 5대장의 능력을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쓴다. 아이들의 찐 행복 히어로 5대장. 그것이 5대장이 결성된 이유고 지금부터 할 일입니다. 출동 5대장! 예, 진짜. 예, 진지할 수가 있어요? 어? 아, 거의 다 왔다. 저 부르셨죠? 같이 출동하시죠. 출동! 5대장!